코로나 이후에 하반기가 어떤 산업이 우리에게 좀더 기회를 줄 거냐 하는 고민은 해야 될 텐데. 네. 아, 뭐 아이디어 하나 좀 주세요. 나오신 김에.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 요새 고민인 게, 그, 이제, 어쨌든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은 돼 있는 상태고, 네. 이제, 만약에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반등 과정에서 벌어졌던 어떤 종목들의 패턴으로 상당히 좀 유동성에 기반한 테마주도 상당히 많았었고, 네. 좀 급한 급등락 시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번 정리가 되고, 좀 정상화됐을 때 시장이 주목할 만한 구간은 어느 쪽에 있을까? 이게 이제 저도 계속 고민인데, 제가 2주 전에 이제 신과 함께 나왔을 때좀 정리드렸던 내용 중에, 과거 2008년이나 과거의 큰 급락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보통 주도주가 직전 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에서 네. 다음 랠리를 주도하는 주도주가 교체되는 패턴들이 나타났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2008년을 예로 보면은 직전의 주도주는 소위 조선주, 포스코 같은 철강주,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였는데, 그 이후에 반등을 주도했던 장은 자동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주도주들이 더 세게 반등해서 시장을 리딩했던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어떤 그 산업들이 등장하면서 예. 그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리딩했었는데, 그때는 왜 자동차가 주도주였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그 당시만 해도 많이 팔리는 게, 현대기아차의 그 당시 컨셉은 적당한 품질의 제품을 싼 가격에 납품하는 차입니다. 이제 예. 그래서 소위 이제 시장이 그 소비가 넉넉할 때잘안 팔립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중소형 차에 대한 이제 트렌드가 생기고, 합리적 소비들을 이제 추구할 때 보통 해외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는 구간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뭐 1,400원, 1,500원에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구간이라서, 네. 매크로 측면에서 현기차가 수출 환율 때문에 유리하고, 또 이제 중소형 차의 라인업들이 좀 소위 먹힐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또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교체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들 줬었거든요. 아, 그때에서 그게 더, 그때 대표적이었던 정책이 그 가전제품 바꾸면 보조금 주는 정책이랑 네. 자동차 교체하면 보조금 주는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량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또 마침 그 당시에 현기차 같은 경우는 현지 공장도 대응이 돼 있었고, 네. 또 중국에서 또 인지도를 쌓아가는 과정이어서, 근데 현대기아차가 미국과 중국에서 같이 판매량이 올라가는 그런 환경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그때가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피터 슈라이어라는 네.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데리고 와서 기아차의 K 시리즈가 이제 쭉 연달아 나올 때거든요. 디자인이 그때 달라졌었죠. K7, K5, K3가 나오면서 뭔가, 기아 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바뀌어간다. 그러니까 소위 신차 사이클이 왔는데, 상당히 매력 있는 신차를 내놓던, 이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이제 그 시기에 대장주가 됐는데, 어쨌든 이거는 금융위기라는 큰 충격이 오면서 매크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율과 환율과 정책. 정책, 그리고 이제 소비의 트렌드가 바뀐 거죠. 그 그렇군요. 전에 막 유가가 막그 미국장이 한창 호황일 때는 미국에는 소비자들이 다 픽업 트럭을 사고 싶어 하고, 예. 차를 사도 대형차를 사고 싶어 하고, 기왕에 똑같은 중형차를 사도 돈이 있으니까 네. 조금 고가의 브랜드를 추구했는데, 경제가 한번 망하고 나니까 대형차보다는 작은 차를 타게 되고, 트럭보다는 중소형 세단을 선호하게 되고, 중소형 세단 중에서도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 이 매크로 환경 때문에 바뀐 소비의 패턴들이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라는 새로운 섹터들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보시면, 요번 반등장에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했던 섹터가 소위 지금 언택트라고 불리는 비대면 소비 관련주들. 소비의 패턴이 달라지는. 네네. 요것도 사실은 이전에도 언택트라는 흐름들은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이나 마켓컬 이런 것들, 혹은 전자결제, 페이 관련 것들이 없던 상품들이 아니거든요. 네. 이미 등장해서 우리 삶의 일정 부분들을 대체하고 있던 패턴들인데,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밖을 외출을 못하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상당히 빨리 박산돼버린 거죠. 단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만 봐도 그 저는 쿠팡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쿠팡을 되게 잘 썼는데 저는 뭐 살 일이 있으면 와이프한테 부탁을 했었지 제가 쿠팡으로 구매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원체 쿠팡이나 이런 비대면으로 사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와이프가 저한테도 이제 품목들 요청들 하더라고요. 아. 이런 것 좀 자기가 바쁘니까 이런 것 좀 들어가서 사달라. 카드도 주면서? 카드는 제 걸 등록을 해놓고 제가 이제 계정을 만들고 이제 소비를 시작을 했는데 예. 저도 이제 안 쓰다가 써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인터넷 쇼핑이라는 게요? 그 모바일 쇼핑이라는 게. 네. 에이, 차장님 모바일 쇼핑 시작했는데 얼마나 됐는데 저는 쿠팡은 안 썼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쓰긴 했는데 쿠팡이란 앱은 그냥 깔아만 놨었지 구매는 실제 하진 않았는데 네. 저 처음에는 저만 해도 그냥 와이프가 부탁하는 품목들을 사다가 음흠. 어느 순간에 제가 그냥 여기저기 찾아 필요한 생필품들을 뭐 예를 들면 그냥 면도 크림 하나 같은 것도 이제 쿠팡에서 사서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부모님이 쓰세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소위 이제 30대 한 중후반의 어떤 그냥 남성이 이제 쓰기 시작한 케이스라고 하면 네. 여기서 이제 소비층이 기존의 30, 40대 여성층에서 30, 40대 남성층으로 확산되다가 지금은 60대 이상의 장년층들이 이 대열에 참여를 하는 트렌드가 빨라지는 가속화 트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이 공공의료를 채택하면서, 그,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뭐, 의약품들, 네. 혹은 장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좀 시장 확산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 같고. 바이오 시밀러가 오른 이유는 뭐라고요? 바이오 시밀러가 오른 이제 그 제일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중국과 한국에서 번질 때만 하더라도 이게 공공의료 시스템의 문제라는 인식들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터진 게 네. 한국이라는 주변 국가가 조금 재수 없어서 한국이 얻어 걸렸다 이런 정도의 네. 시각들이었고 예. 또 약간 뭐 한국이 전체적으로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다 보니까 더 피해를 많이 봤었다 이렇게 해석들을 했었지 어떤 이게 공공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들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반전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결과적으로 전 세계로 다 퍼졌는데 그나마 피해가 덜한 국가와 네. 피해가 심한 나라들을 구분해 보니까 어떤 공공의료에 대한 기존 인프라나 투자들이 돼 있었던 국가들은 비교적 차분하게 이 코로나 이슈를 막아냈고 실제 확진 속도나 사망률에 있어서도 네. 의미 있게 좀 낮은 수치들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남유럽이나 이런 쪽에 좀 소위 공공의료가 조금 덜 돼 있는 걸로 확인된 국가들은 대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환자가 치료받는 걸 떠나서 아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또 의사가 없는 정도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그 소위 이제 뭔가 공공의료 체계를 갖춰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들이 국가들로 확산이 됐는데 이게 가장 큰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코로나 초기만 해도 상당히 좀 느긋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슈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시스템을 뭐 바꿀 위기 정도까지는 인식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뉴욕이나 이런 쪽에서 확산되고 전국 확산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도 미국이 원래 이런 의료 수가가 비싼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비쌌던가 내지는 의료 보험이 없는 게 그냥 병원 안 가고 참으면 되는 이슈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가 닥치고 나니까 내가 의료보험이 없다는 게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슈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미국 거의 전 국민이 인지하게 된 사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뭐 많이 나오는 분석자료들 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 어떤 의료의 보편화나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아젠다가 상당히 큰 화두로 작용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정권을 탈환하고자 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지적하기 굉장히 좋은 이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때 이 이슈만큼 부각시켜서 본인들에게 득되는 이슈가 없을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느 순간에 미국이라는 전 세계 의료시장의 50%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공공의료 시스템 확산에 대한 논의가 도입될 때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약값을 낮추는 게 가장
빠른 이슈거든요. 그러면 케미칼약에서는 복제약이 필요할 거고 바이오 신약에서는 이제 시밀러라는 수단들이 필요할 텐데 여태까지 그 미국이 바이오 시밀러 도입에 가장 보수적인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약가를 세게 측정해야 신약 기업들이 R&D 의욕을 느껴서 혁신적인 신약이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최대한 시밀러의 진입을 억제시켰던 국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뭐 이번 이 코로나 이슈가 이런 공공의료를 확산시키면서 시밀러가 상당히 시장에 빨리 더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언택트랑 시밀러 쪽 섹터들이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올라온 게 아닌가. 그것도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네요, 그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이슈에서도 시밀러 약 설명해 주시면서 언급은 하셨지만 네. 뭔가 정책 변화 혹은 사람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 네. 이걸 잘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예, 거기서 기회를 찾아본자. 예. 지금 나타나는 이런 변화들이 없던 트렌드가 아니라 서서히 대체하던 트렌드인데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확산시켜주는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런저런 상상력을 발휘해야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전보다도 더 각광받는 인더스트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네. 아, 정말 상상의 영역이겠죠, 사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최근에 이쪽 현상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언택트라는 트렌드를 계속 스터디하면서 눈에 띄는 이벤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애플에서 나오는 하반기에 새로운 전략폰 그러니까 아이폰 12 제품이 제가 이 언택트를 좀 스터디하다 보니까 상당히 유의미한 되게 중요한 시기에 네. 되게 중요한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패드 태블릿을 아마 보셨던 분들은 이 이슈를 아실 텐데 요번 4월 달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18년에 3세대가 나온 이후에 2년 만에 신제품이 나온 건데 그래서 그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를 검토하셨던 분들이 3세대를 살 거냐 기다렸다가 4세대를 살 거냐고 엄청 고민들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유튜브 리뷰를 진짜 뭐 몇십 개를 봐가면서 3세대냐 4세대냐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셨죠? 3세대 그 3세대랑 4세대 지금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스펙이나 하드웨어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딱 하나 바뀐 게 3세대에서는 카메라가 그냥 그 렌즈 하나짜리가 들어있었고 네. 4세대는 이제 그 트리플 카메라 TOF라고 해서 트리플 카메라 렌즈가 3개 있는 카메라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라이다 센서라는 센서가 하나가 추가가 됐거든요. 라이다 센서요? 예, 라이다 센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거 하나 차이다? 네네. 네. 그래서 실제 지금 그 유튜브에 있는 리뷰들 반응을 보면 4세대를 사지 말라는 리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라이다 센서 하나 더 들어있는 것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3세대 차라리 3세대 중고를 사라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라이다 센서가 뭔데요? 라이다 센서가 그 원래는 이제 자율주행 차를 연구하는 쪽 많이 쓰는 건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레이저 같은 빛을 전방 한 5m까지 쏘면 네. 빛이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거리를 알 수 있겠군요. 그 시간을 측정하는 걸 통해서 이제 거리를 인식하는 건데 이 라이다 센서가 주로 여태까지 연구됐던 게 자율주행 쪽이었고 이 모듈의 가격이 그렇게 아주 저가의 어떤 그 센서는 아니거든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더듬이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앞에 전방에 장애물이 정확히 그렇죠. 몇 센치 앞에 있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주로 연구하던 건데 이게 휴대폰용에 탑재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건 이번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처음인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좀 재밌는 게 살펴보면 일단은 그 전통의 애플을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이 큰 변화를 못 느끼세요. 그래서 오히려 리뷰에서 4세대 살지 말고 차라리 3세대 중고 가격 떨어지면 네. 중고 쓰시다가 다음 모델로 갈아타라 이런 리뷰가 나올 정도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제품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번에 4월에 출시를 했는데 원래 애플은 전통적으로 신제품이 나오면 대규모의 오프라인 행사를 엽니다. 네. 또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열어서 거기서 프레젠테이션도 좀 기가 막히게 좀 하면서 자기네 제품의 상품성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쇼케이스를 늘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는 쇼케이스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장에서 추측들은 이번에 애플이 공개 행사를 못할 거기 때문에 네. 아이패드 프로 4세대의 출시가 좀 늦춰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공개 행사를 건너뛰어버리고 그냥 온라인에서 바로 출시는 하고 출시해서 판매를 바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특징이 라이더 센서의 그렇죠. 장착이더라. 그래서 시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뭐 상품성이 엄청 좋아 보이지 않는 걸 굳이 온라인 행사까지 건너뛰면서 급하게 내놨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데 저는 요거를 곰곰이 보다 보니까 지금 결국 이 제품의 키는 라이더 센서 지 않겠나. 그래서 애플이라는 어떤 이 메이커가 라이다 센서를 시장에 출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네가 계획했던 적당한 시기에 내놓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네. 거기서 조금 더 그 리서치를 확장하다 보니까 네. 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새 모델에도 라이다 센서가 탑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번 아이프로 4세대 공개는 아이폰 신제품에서 라이다 센서 발매 전에 테스트 버전에 가까운 성격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 회사가 이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서 뭘 하고 싶어서 그거 여쭙고 싶어요. 할 거냐 했을 때 결국 그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증강현실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더 센서는 증강현실을 하려고 달아놓은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소위 TOF라는 트리플 카메라를 만들어서 탑재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뭐 중국 업체들이나 대부분의 휴대폰 메이커들이 최근 들어서 TOF라는 카메라를 넣고 있는데 TOF하고 라이더 센서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TOF라고 하는 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카메라가 세 대가 있어서 어쨌든 이것도 그 기존에 우리가 쓰는 카메라 사진은 2D 이미지 그러니까 평면 가로와 세로를 측정하는 네. 이미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제품은 원래 가로와 세로를 측정해서 2D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거기에 이제 동영상 비디오를 찍으면 3D가 중요하지만 비디오를 찍을 때도 이 깊이를 측정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소위 TOF 카메라들이 추구하는 거는 이제 내가 영상이나 이미지를 찍을 때 3차원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의 깊이까지 해서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이 3차원 이미지를 구현하고 싶은 게 대부분의 TOF 카메라들의 목적인데 TOF 카메라로 찍은 거하고 네. 제가 옛날에 쓰던 뭐 아이폰 한 5, 6 정도로 네네. 찍는 거하고 네. 그래도 동영상 둘 다 찍히잖아요. 네네. TOF가 달려있으면 더 깊이감 내지는 입체감이 있습니까? 쉽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접사 기능이나 아웃포커싱 이런 게 되게 쉬워집니다. 다양한 기능이 가능하다? 전문가용 카메라 DSLR에서 구현하는 이제 제가 프로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뒤쪽에 있는 배경을 날려버린다던가 네. 이런 식의 이제 구현이 프로님과의 거리와 뒤에 있는 나무와의 거리 차이가 인지가 되면 알겠어요. 가능해지고 배경을 날리는 게 가능하다는 네, 뭐 건데 쉽게 보면은 이제 그런 뭐 접사라든가 아웃포커싱 같은 기능들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실 그 정도 기능만 구현하고자 한다면 지금 다른 메이커들이 쓰고 있는 정도의 TOF 기능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TOF만 달고 나왔으면 그냥 그렇죠. 별 생각 없이 네, 네. 그냥 이쁜 카메라 네, 그렇죠. 잘 쓸 만한 카메라 하나 달았나 보구나. 카메라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켰구나 할 텐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삼성이나 뭐 중국이나 LG에서 쓰는 카메라랑 같은 사양의 카메라를 갖고 나왔다고 하면 아, 역시 지금 스펙 경쟁은 이미 삼성이 주도하고 있고 이제 뭔가 애플은 혁신자 이미지에서 오히려 삼성을 따라가는 이미지가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애플이라는 메이커가 라이다 센서를 갖고 들어오면서 이제 얘가 지금 이거 갖고 하고 싶은 게 과연 뭐냐? 결론적으로는 증강현실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거는 차장 추측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 문헌들과 뭐 영상들을 봐서 종합한 내용. 애플은 별 설명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라이다 센서로 이거에 뭐 할 대한 뭐 그 라이다 센서 자체에 대해서도. 증강현실의 다른 차원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이미 애플이 1, 2년 전부터 AR이라는 생태계를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는
조금 그럼 그 부분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라이다 센스가 원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에 뭐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거리감 느끼기 위한 정밀 센서라고 들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걸 휴대폰으로 휴대폰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AR, AR이라고 하는 게 가상현실하고는 다른 증강현실인 거죠. 기존에 있는 그 현실에다가 이제 좀 가상 이미지를 입히는 거죠, AR은. 그러니까 가상현실은 새로운 차원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내 꿈속처럼 상상을 아예 그냥 전혀 다른 세상 만드는 거고. 그렇죠. 네. AR은 이미 존재하는 세상을 카메라로 찍으면서 거기에 정보를 더해서 맞습니다. 네. 뭔가 건물을 바라보더라도 딱 보면 저거 평당 얼마구나.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준공연도 네. 얼마구나. 네. 직원 몇 명 사는구나. 바로바로 네. 바로 알 수 있는. 근래 가장 뭐 많이 나왔던 게 포켓몬 고 같은 게임의 그렇겠죠? 형태가 네. 대표적인 AR이고 이제. 우리 집 사진 내지는 그 동영상을 갖고 가면 거기에 무슨 가구점에 가면 그 가구점에 그 가구 모델을 우리 집에 딱 넣었을 때 어떤 느낌 나는지 맞습니다. 바로바로 예. 바로 보여주는 그런 네네. 게 이제 AR인데 네. 실제 지금도 그 아이패드 프로 앱 버전에서 이케아에서 출시한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버전에서 이케아 앱을 깔면 본인의 집에 이케아의 가구를 설치해서 이제 사이즈를 재보고 배치를 할 수 있는 초기 기능들이 구현들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정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겠어요. 아마 4세대로 넘어가면 이런 게 조금 더 정교해지게 나오는 구도로 가겠죠. 이제. 그러니까 AR 제대로 하려고 라이다 센서를 휴대폰에다 넣는 거다. 이제 그런 지금 그게 거죠. 거의 전반적인 시장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라이다 없는 거는 그거 기존에 못 해요? 못 한다기보다 결국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앞에 있는 지금 카메라가 있는데 네. 저 카메라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3m라고 봤을 때 사실 그 컨텐츠 제작자의 목적에 따라서 예. 한 뭐 2.5에서 3m라고 인식하는 것과 2.8에서 3m라고 인식하는 것과 2.9에서 3m라고 인식하는 게 어떤 컨텐츠의 제작 목적에 따라서는 크게 의미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냥 대충 한 2m 이상? 이 정도만 사실 인식해도 되는 컨텐츠가 있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한 2.9에서 3m 정도라고 인식하는 게 좋은 컨텐츠들이 있는 건데 네. 사실 증강현실 구현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저 카메라까지의 거리가 3m인데 저거가 2.9에서 3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정교하게 측정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즉 정확하게 지금 이 카메라의 렌즈 끝과 저 사물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알아야. 네네. 그 말 정확한 거리를 안다는 건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이라고 치면 코끝과 광대뼈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도 센치로 정확히 재진다는 뜻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앉아 있는 건너편에 계시는 프로님 책상을 제가 이제 라이다 센서를 활용한 카메라 갖고 있으면 네. 이 책상의 길이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냥. 그렇겠죠. 네, 가능해지고 이로써 제가 예를 들어 이 책상이 굉장히 예쁜데 나도 이 책상을 만들고 싶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줄자를 갖고 일일이 재서 도면을 떠서 이 도면을 가지고 가구 공장이나 어디 의뢰를 하면 네. 거기서 가구를 만들어서 배송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제가 그냥 핸드폰 라이다 카메라를 가지고서 그냥 이 책상의 3D 도면 설계가 바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게 되냐면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3D 프린터라는 게 굉장히 화두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3D 프린터가 보급이 되다가 멈칫한 게 그 3D 프린터 자체는 지금 단가도 떨어지고 보급이 많이 됐는데 네. 3D 프린터를 출력을 하려면 3D 렌더링 된 맵이 필요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그게 되려면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네, 정교한 스캐너가. 저도 저하고 똑같이 생긴 한 높이 한 30cm 정도 되는 저의 동상 같은 거죠. 네네. 입체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주는 데를 갔죠. 네. 갔더니 그냥 저를 사진 하나 탁 찍고 이제 가세요. 이거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저를 세워놓고 사진을 한 100방 정도를 찍더군요.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방 안에 들어가니까 카메라가 한 100대쯤 들어있는 그 방 네. 안에서 다 찍어요. 다. 네. 그래야 왜 이렇게 찍지 했더니 아 그래야 이제 귀하고 눈 사이의 거리도 정확히 나오고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안 튀어나오는지도 정확히 나오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카메라 실그 3D 프린터는 존재하는데 네. 3D 카메라는 없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위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 피자를 구울 화덕은 있는데 반죽을 만들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그게 제일 컸던 게 어쨌든 그 이 맵을 만드는 스캐너에 좀 소위 좀 경량화가 안 됐던 측면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모바일에서 이런 기능이 탑재가 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방향은 아마 그냥 이건 추측이지만 애플이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든 유저가 네. 다 독자적인 3D 맵을 틀 수 있는 휴대용 스캐너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뭐 측정을 하거나 어떤 제품의 렌더링을 확보해서 이거를 궁극적으로 그냥 3D 프린터 업체 전송했을 때 실시간으로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받아볼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몰라도 저는 저 같으면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옷가게 점원이 제일 먼저 쓸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손님 오시면 딱 찍어서 이 손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이 당연히 금방 나오겠네요. 그럼. 그리고 실제 그 뭐 애플의 예제 영상들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들을 보면 많이 언급되는 사례들이 건설 현장이나 네. 그다음에 인테리어 업체들이나 뭐 가구 업체들 네. 이런 쪽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될 거라는 예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단적으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도 AR 버전으로 구현이 가능해질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될 건데 어찌됐건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 얘기를 뭐 굳이 언급드리는 것들은 이유는 네. 이 소위 VR, AR이라는 게 아예 없던 얘기들은 또 여전히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몇 년 전에 한 번씩 다 들어보신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이미 한물간 테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결국 그때도 시들었던 거는 뭐 AR, VR 알겠는데 어디다 써먹을 건데 였습니다. 결국. 음흠.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네. 잠깐 관심 받고 테마로 매매하다가 테마가 사라질 때쯤에 사그라졌던 이슈들인데 지금은 조금 다른 국면이라고 보이는 게 어쨌든 글로벌리 가장 영향력이 있는 휴대폰 메이커가 그 이번에 나오는 신제품에서 대표 기능으로 들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이 최근 몇 년간 휴대폰에서 네. 디바이스의 혁신은 별로 없었습니다. 욕 많이 먹었죠. 카메라의 뭐 스펙업이나 이 정도였지 사실 아이폰 10에서 OLED 채택했던 거 외에는 사실 최근 들어서 디바이스에 큰 어떤 혁신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오는 모델이 두 가지가 바뀌는 게 애플에서 만든 최초의 5G 칩이 탑재가 되고요. 그러면서 네. 라이다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다 센서는 시장에서 AR이라는 어떤 컨텐츠를 구현하기 위해서 들어갈 거라 추측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5G를 공부할 때 5 시대의 킬러 컨텐츠가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차고 중간 단계에서는 VR, AR 컨텐츠가 될 거라고 예측들을 했었거든요. 예. 그 예측했던 킬러 컨텐츠 두 가지를 같이 갖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애플이 과거에 디바이스를 출시했었던 그 경험들을 기억해 보시면 애플은 기계를 팔아먹기 위해서 디바이스에 혁신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애플이 이제 그 맥킨토시 이후에 나왔던 대표 혁신이 아이팟이라는 MP3 플레이어를 네. 들고 들어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 시장에서는 이거는 아이리버랑 경쟁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버가 아이팟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면 아이리버가 충분히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애플이 아이팟을 만들면서 갖고 왔던 거는 애플 뮤직이라는 음원을 스트리밍이나 다운 그 MP3를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를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제 아이리버와 아이팟의 싸움이 어디서 갈렸냐면 물론 기기의 어떤 혁신도 있겠지만 결국은 음악을 다운받고 소비하기에 이 아이팟과 애플뮤직의 생태계가 훨씬 최적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애플은 여전히 세계적인 업체가 돼 있고 아이리버는 거의 역사적으로 사라진 네. 제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결국은 애플은 새로운 디바이스를 내놓으면서 뮤직이라는 컨텐츠를 들고 나왔어요. 생태계를 갖고 나왔었고요. 아이폰이 2008년에 공개될 때도 결국 애플이 여기서 클 수 있었던 거는 앱스토어라는 네. 앱이라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던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방식을 갖고 나오면서 앱스토어라는 생태계를 통해서 애플이 디바이스를 확장하고 지금도 이제 상당히 매출의 많은 부분을
앱스토어 수수료에서 갖고 가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나왔던 애플의 제품이 이제 태블릿입니다. 이제 태블릿도 아이패드가 등장하면서 소위 뉴스페이퍼나 잡지들, 일단 비디오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나오고 실제 그 아이패드가 나왔던 시기를 전후로 해서 스트리밍 동영상이라는 카테고리가 기존에 없었던 카테고리인데 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확장을 하거든요. 또 지금은 다들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흔하게 접근들을 하시고 예전에는 그냥 드라마 나오는 시간 맞춰갖고 퇴근해가지고 그 뭐 간식 같은 거 차려놓고서 본방사수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그냥 소파에 누워서 태블릿 PC를 들고서 넷플릭스에 접속을 해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접속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는데 네. 결국 이 시기들이 그 애플이라는 메이커가 신제품들을 갖고 나온 시기들과 거의 일맥상통한 측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제 경험에 기반해서는 이번에 애플이라는 회사가 5G와 라이다 센서라는 두 가지 혁신을 갖고 새 제품이 나오는데 정말 얘네가 그냥 5G 폰이니까 사세요 하고 핸드폰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 작업들을 준비했을까? 근데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는 애플이 이 제품을 공개하는 시점에 이 라이다 센서를 활용해서 AR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나 플랫폼을 준비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흐름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언택트라는 흐름과 상당히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결국 언택트라는 거는 그냥 딴 거 없고 우리가 여태까지 만나서 뭔가 했어야 되는 소비의 패턴들을 만나지 않고도 않고 방문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똑같은 어떤 퀄리티의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나 이런 정도의 소비 레벨들은 이제 어느 정도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냥 상품을 쉽게 구매하는 환경은 구축이 돼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방문하거나 대면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산업들이 존재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산업들의 거의 대부분을 증강현실이라는 플랫폼에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게 아까 뭐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가구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 네. 지금은 대표적인 게 뭐 인스타에서 사진들을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뭐 모바일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샘 같은 업체 매장에 방문을 해서 이걸 이제 가구를 본 다음에 그 가구의 센치를 받아서 집에 들어와서 집에 상상해야죠. 상상해야죠. 상상해서 이제 센치를 재보고 이거를 네. TV다 옆에 놨을 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해보고서 되겠다 해서 주문했는데 막상 왔는데 네. 잘 안 어울린다거나 그럼 또 반품시키고 다시 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가구라는 하나의 아이템을 소비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죠. 매장도 가야 되고 검색도 해야 되고 측정도 해야 되고 실제 배치도 해야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증강현실이 상당히 발전을 해서 구현이 되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라이더 센서가 탑재된 카메라를 가지고서 우리 집 화면을 비추고 거기에 이제 한샘에 있는 앱에서 다운받은 제품을 설치를 해보면 이게 핏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혹은 색깔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구현해볼 수 있는데 그거의 가장 핵심은 우리 집에 있는 거실의 사이즈와 한샘에서 나온 가구 제품의 사이즈가 일치하는가를 이 카메라가 인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방에 있는 3m 정도 떨어지는 물체가 2.5에서 3m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판단 갖고는 불가능한 거죠. 네. 더 정교한 어떤 센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그거를 구현해 주는 게 라이다의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다라는 게 가장 안전이 중요한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자동차는 아차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자동차에서 전방과의 거리 측정을 하는 어떤 기술은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중에 가장 정교한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내 앞에 사람이 지나간다가 1cm 정도 인식 차이만 와도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정도의 기능으로 썼던 제품이
지금 휴대폰에 들어오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 들어온다라고 하기에는 좀 과잉 스펙인 것 같아요. 야. 네. 그래서 사실은 오프라인 가게들이 많이 없어졌죠. 네. 인터넷에서 사면 되니까. 네. 이제 식당들만 빼놓고는 다 없어지고 있고 식당도 이제 집에서 잠깐 데워 먹으면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네. 자꾸 없어지고 있는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 살 수 있거나 가서 사는 게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구, 네. 옷, 안경, 뭐 다양한 몇 개 좀 남은 온라인으로 하면 잘 안 될 것이야 라고 네. 하는 것들조차 차장님 생각이 맞다면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경랑에 휩쓸리겠는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게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게 어쨌든 저만 해도 그 프로님이 말씀 주신 아이템들은 네. 오프라인에 가서 사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음흠. 근데 그거는 제가 자라왔던 경험이 유년기의 경험이 거기에 베이스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익숙한 방식으로 소비하는 걸 선호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새롭게 자라나는 세대들은 사실 저랑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들을 하고 자랄 텐데 이런 세대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언택한 문화에 이제 유연할 거고 익숙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뭐 이런 새로운 소비 계층들은 더 쉽게 받아들이겠죠.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방문해서 써야만 했던 소비들도 쉽게 반응들을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번 시장의 반등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언택트 어떤 그러니까 산업 관점에서 언택트라는 어떤 이 산업이 과연 이번에 그냥 코로나 때 반짝하는 테마가 되고 사그라질 거냐 네.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해서 과거에 우리가 뭐 이메일을 초창기 때 그 닷컴버블 초창기 때 이메일 기업들을 사서 큰 수익이 났다던가 네. 혹은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의 초기 때 이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가 들어가면서 거기서 굉장히 큰 투자 기회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상당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언택트가 성장할 거냐는 결국 투자자분들 각자의 몫인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팁은 이 언택트라는 흐름이 단기의 어떤 이슈로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잠깐 집에서 시켜 먹고 사고 이런 것들이라면 사그라들겠지만 이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인프라들을 꼼꼼히 분석해 보시면 상당히 혁신적인 준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네. 또 휴대폰에 들어가는 라이다 같은 그러면 우리가 내년 봄이나 내년 여름쯤에 이 어떤 휴대폰의 애플의 라이다 센서 카메라를 가지고서 소비하는 언택트의 레벨은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언택트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장은 그런 새로운 체험에서 상당히 큰 시세들이 나는 아이디어들이 항상 나왔었거든요. 또 그런 것들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뭐 지금 뭐 그게 어떤 업체가 될지 어떤 컨텐츠가 될지 뭐 아직 나오지도 않은 카메라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 왈가왈부 하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겠지만 결국은 관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시고 꾸준하게 투자 아이디어를 모으신 분들이라면 실제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굉장히 좀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셔서 본인의 재테크를 이루실 거고 만약에 나는 이거 너무 좀 오바스러운 것 같고 아직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라고 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그냥 재밌는 얘기거리 정도로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리서치를 구축했냐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내년 올 가을 이후에 혹은 내년 이후에 상당히 큰 투자 기회가 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네. 이거 현실화 된다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5G 네트워크가 꼭 필수적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4G 네트워크로도 말씀하신 그 정도는 라이다 센스만 달려있으면 가능합니까? 저는 이 결론적으로는 5G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G를 우리가 구축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G가 계속 논쟁이 있는 것들은 뭐 5G가 4세대고 속도 빠르고 다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5G 깔아서 뭐 할 건데거든요 지금. 네. 실제 국내에서도 500만의 가입자가 가입하신 이후에 다 공통적인 불만들이 쓸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네. 또 오히려 LTE랑 5G 기지국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전파도 잘 안 잡히고 배터리 소모도 빠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차세대 통신망을 구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킬러 콘텐츠로 불렸던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메인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AR이나 VR 생태계가 적절한 수준의 산업화까지 가려면 결국은 5G 정도의 속도가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저는 애플의 제품에 의미가 있는 게 두 개가 같이 들어옵니다. 5G 칩이 들어오는 모델에서 라이더 센서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 AR이 현실화될 거다, 라이더 센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네.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가 되고요. 네. 반면 5G가 VR을 하려면 5G가 필요하다, VR 게임을 하려면 네. 가상현실에서 저놈이 나를 창으로 찌르는데 내가 탁 피하고 총으로 쏴야지, 그러려면 4G 가지고는 속도로 안 된다, 그 말도 이해가 돼요. 네네. 그런데 AR은 가구점 가서 가구 찍고 내 방 찍고 서로 그거 계산하는 건데 굳이 5G가 필요할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지금에 있는 망 가지고서 그냥 저 한 사람의 AR 기능을 구현하는 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혼자서 그냥 나 혼자 AR을 향유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통신망의 처리 속도나 캐파가 굳이 5G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5G망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이 기능이 보편화가 돼서 좀 더 이 컨텐츠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처리하는 것보다 대규모의 컨텐츠들이 필요할 때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증강현실의 어떤 그 영상이나 렌더링의 데이터 양이 지금 우리가 저장하는 사진이나 동영상보다는 훨씬 큰 양인 건 사실이거든요. 길이가 깊이감이 정확하게 구현되려면 데이터 양이 많아져야 된다는 그렇다고 말씀이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차원이 한 차원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전송돼서 오가고 실시간으로 가는 과정이 되면 알겠어요. 저희가 지금 뭐 사진 보내고 뭐 카톡으로 영상 보내고 되는 건 사실 지금 LTE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망에서도 전혀 불편함들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AR이라는 게 초기에 몇몇 얼리 어댑터들이 쓸 때는 네. 지금 통신망 갖고도 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대중이 상당히 의미 있게 대다수가 쓰는 정도가 됐을 때는 알겠어요. 아마 지금 통신망에서는 과부하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5G 관련 주들도 요즘 고민거리가 네. 정말 계획대로 올해 연말부터 많이 보급이 될 거냐, 기지국 받기 시작하고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그렇죠. 있어서 맞습니다. 네. 뭔가가 AR이 땡겨주면 빨리 네. 가는 거고 네. 그런 게 없으면 계속 내버려 두지 않겠나. 네. 결국은 통신회사들이 투자를 하는 거라면 맞습니다. 통신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이거 많이 가입하고 요금 그렇죠. 많이 낼 거라는 네. 확신이 있어야 이제 그들도 투자가 뭔가 될 테니까요. 이거를 투자해서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투자가 빨라질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라이더 센서는 누가 혼자 만들어요? 어떤 회사가 만들어요? 저도 사실 그거를 지금 알아내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데 지금 나와 있는 리서치 데이터들 상으로는 애플이 라이더 업체를 하나 인수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자기네가 구현하는 라이더는 아마 본인들의 밸류체인 내에서 소화를 하는 것 같고 네.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애플이 하반기에 그 카메라가 나오면 LG이노텍 같은 이제 기존의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런 라이더 센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네. 최종적인 TOF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건 지금 LG이노텍이 좀 수주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일단 1차원적으로는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것 같긴 한데 라이더 센서나 좀 근본적인 기술 자체는 일단은 애플 자체에서 내재화들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뭐 여기서 어떤 업체들이 밸류체인에 들어가고 실제 어떤 콘텐츠들이 소비될 건가는 저도 지금부터 좀 시간을 갖고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어요. 예. 애플은 다 계획이 있다는 가정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떠올린. 여태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 그냥 휴대폰 팔자고 이거 들고 나오는 건 여태까지 얘네의
패턴과는 좀 어색하다는 이제 의심인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할 텐데 네. 그게 AR 증강현실이라면 꽤 많은 수요나 새로운 산업이 생길 수 있을 네, 것이다. 그리고 이제 AR 자체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제가 조금 더 이 리서치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이 AR이라는 기능이 보편화됐을 때 네. 지금 언택트라는 이 시대의 트렌드가 상당히 빨라지고 깊이가 더 얹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그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에서 주도주가 교체된다고 함은 네. 시가총액 1등인 삼성전자는 거의 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삼성전자 시총을 역전하는 한국 기업은 없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시가총액 2위 기업이 누구냐에 따라서 산업의 주도권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는 게 SK 하이닉스가 60조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는 2위 업체인데 과거에 이제 주도주가 바뀔 때 보면 그 산업의 대장 종목이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 대장 섹터가 생기고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 중소형 종목들이 그 이상의 시세를 내는 흐름들이 늘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게 차화정 때도 그랬고 화장품 때도 그랬고 뭐 바이오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IT 테크장에서도 소위 하이닉스가 시총 2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밑에 있는 장비주들, 부품주들이 뭐 세네 배씩 나는 시세들을 형성하면서 이제 투자 기회를 만들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총 탑10 기업 중에 하이닉스를 위협할 만한 정도의 시총은 바이오 시밀러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두 개랑 그리고 시총 5위가 네이버입니다. 네. 네이버고 그 밑에 10위권에 카카오랑 NC소프트가 네. 15위권 언저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지금 섹터들은 어떤 산업의 사이즈나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넘버 2 정도 시총을 탈환할 수 있는 되게 유력한 후보군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좀 언택트의 트렌드가 가속화된다고 하면 뭐 네이버니 카카오니 NC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시총 2위권 육박하는 어떤 시세들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와 연동돼 있는 여러 가지 기업과 산업에서 상당히 재밌는 어떤 투자 기회나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증강현실도 네이버 카카오가 뭐 돈 벌 기회가 생긴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증강현실에서 어떤 콘텐츠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은 어느 플랫폼인가는 이 서비스들을 구축해서 나올 거거든요. 기술은 애플이 제공하고 그렇죠. 하여간 그걸 관리해서 즐기고 노는 건 네이버 카카오에서 놀 거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에서 놀거나 뭐 다른 플랫폼도 생기거나 하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 이미 모바일 플랫폼 자체는 상당히 지금 양극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깔려있는 이 플랫폼들을 대체할 플랫폼이 나오기에는 이미 상당히 과점화가 돼 있는 것 같고 다만 이 플랫폼 내에서 소비자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돈 쓸 거리가 뭐냐가 사실 고민인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페이나 뱅크 같은 금융 쪽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거고 네이버는 최근에 뭐 쇼핑이나 다른 채널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과점화되어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기의 채널에서 어떤 컨텐츠를 소비시킬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 모든 거는 그냥 기존의 소비자들이 걸어가던 걸 안 걸어가고 모바일에 쓸 수 있으면 소비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겠죠. 거기에 예. 이제 하드웨어적인 혁신이 생기면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트래픽이나 매출이 줄어들까 이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늘면 더 늘고 오히려 빨라지지 줄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보통 방송국에 네. 그 찍는 카메라 있죠. 네네. 그렇게 3D를 찍는 건 같지만 사실은 2D만 찍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도 얼굴이 퍼져 보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목구비가 입체적인 사람도 이제 퍼져 보이니까 누구나 다 조금씩 퍼져 보이니까 이제 그게 정밀해지면 살 빼려고 노력 좀 덜 해도 되겠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빨리 나와라 라이다. 네. 재밌는데요. 뭐
초기에도 그거 다 전문가들 생각이에요? 아니면 이사장님 생각이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게 누구의 생각이든 네. 쭉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생각해 볼만 하겠다. 언제 나온다고요? 그 폰이? 일단은 애플의 신제품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은 가을 공개 예정이고요. 네. 지금 원래는 9월, 10월 예정이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부품 차질이 생겨서 연기되네 만에 그러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뭐 한 9월 말 언저리 정도에 출시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말. 그럼 아마 제가 볼 때 늦어도 연말 정도에는 일단 우리 손에 일단 쥐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좀 뭔가 우리가 좀 알겠어요.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해보면 또 응용 분야도 생기고 네네. 그럴 텐데 수혜 업종, 수혜 종목들은 각자 찾아야 되는 숙제가 좀 남긴 했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언급되어 있는 AR 업체들의 레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아주 깊게 관여되는 업체들은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저도 사실 이제 이번에 나오면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초기 유저들이 찾아낼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과거 2008년도에 아이폰 나올 때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죠. 아이폰이 미국에서는 2008년 3월에 나왔고요. 한국에서는 연말에 KT가 처음 갖고 들어왔는데 실제 한국 시장에서 아이폰 관련주들이 움직인 거는 2009년도부터였습니다. 그게 이제 스티브 잡스 때는 뭐 나올 때마다 인더스트리를 같이 들고 나왔는데 네네. 팀 쿡 아저씨가 한 다음부터는 자꾸 그냥 제품만 나오고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기껏 만든 게 이제 무선 이어폰. 네. 이번에는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